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4권, 2020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에 이어서 네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 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은 그 다음에 이제 강화 군수 선거입니다. 네, 예, 강화 웅진 이쪽에는 이제 접경 지역이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여당 강세 지역이죠. 예. 여당 강세 지역이지만 여기는 조작을 적게 하는 거죠. 왜다 자기들끼리 뭡니까? 적당히 봐주고 해가지고 강화군수선거는 사전투표장에 9명이 올 때마다 한 표씩을 더해 준 겁니다. 실제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사전투표장에 9명이 찰 때마다 한 표씩을 여러분들 위조투표지를 만들어 가지고 이번에는 더불어민주당 후보한테 더해 주는 겁니다. 여기는 성분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기 보시게 되면 은 이제 이게 선거관리위원회가 보궐선거가 끝나고 난 다음에 발표한 자료인데, 여기에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관외 사전투표 60표, 광화읍 4 9 9 3표 관내 사전투표 총계 2610. 이게 전부 이 라인의 수치가 전부 다 조작이 된 겁니다. 만들어진 수치라는 겁니다. 프로그램을 사용해 가지고 만들고, 그 다음에 만든 숫자만큼. 위조 실물 투표지를 투입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죠. 이게 전부 다 여러분들 이 강화업체 1투표소 250표 한년 해, 강화업체 2투표소 한년해 430, 이게 전부 다 만들어낸 수치인 겁니다. 만들어낸 가짜 수치라는 거죠. 여기 이제 보시면은 이한년해 박용철, 그 얼마나 표를 대준는 이게 다 나옵니다. 광화군수선거에서는 1750표를 집어 넣은 겁니다. 그러니까 사전투표장에 오지 않은 사람을 1750표, 유령사전투표자 수, 유령사전투표자 수를 1750명을 만들어가지고, 1750명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동별로 집어 넣은 겁니다. 강하읍에서 539표를 집어 넣고, 선언면에서 211표를 집어 넣은 겁니다. 한국에 모두 다 표가 더해지는 집단은 더불음주당이거나, 그 다음에 진보 후보거나, 보수 후보는 한 표도 더해진 적이 없는 겁니다. 완전히 보수 괴멸이 된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지금 나라가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관내 사전투표에서는 16표를 집어넣어줬고, 더불당 한연희 후보한테, 광하읍의 관내 사전투표는 539표를 환년해 후보한테 더해주고, 선언 면에서는 211표를 집어 넣어준 겁니다. 여러분, 원래 이 방송을 제가 할 의지가 없었는데, 뭐, 뻔히 조작을 할 거니까, 그래도 기다리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냥 제야 전문가에 부탁을 해가지고, 여러분,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도 징글징글 해가더 이상 선거 방송을 할 의지가 없는 겁니다. 예. 이 나라는 개전의 정이 없는 겁니다. 너무나 불의하고, 부정직하고, 그냥 사기꾼의 나라가 되어버린 겁니다. 국민들은 이제 막 세금 내는 것 빼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조전역시는 다입 다물겠죠. 뭐. 2022년도 절대 그런 일이 없습니다. 이번에 절대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겠죠. 그래도 다음에 뭐한 자리도 할수 있으니까. 여러분 이렇게 아홉 장. 여러분 과학이란 것이 조작을 했기 때문에 숫자를 분석하면 이렇게 딱 나오지 않습니까? 아홉 장당 한 표를 집어 넣었습니다. 이렇게 딱 나오지 않습니까? 광학군수선거에서 여러분들 더 심하게 조작했으면 빼앗을 수 있었겠죠. 그러나 작전상 뭐 그렇게 안 했겠죠. 여기 보시기 변니는 광화 군수 선거에 여기 이제 최종 결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최종 결과, 최종 결과 보시면은 조작하기 이전에 박용철 국힘당 후보가 이겼습니다. 18,576표, 한현의 더블당 후보가 13,601표, 4,975표짜리 이긴 겁니다. 그런데 표를 13,601표에서 15,351표로 더해 줘 가지고 예, 격차를 줄인 겁니다. 1,750표를 집어넣은 겁니다. 이런 중요한 것은 표를 집어넣은 게 중요하지 내 표를 집어넣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부정선거를 한 겁니다. 이렇게. 자 그럼 여기 보시죠. 제가 말씀드린 게 지금 어마어마한 과학을 이야기하는 과학이 이런 겁니다. 과학이란 것이. 마치고는 밀어붙여 이렇게 하지만 과학이란 것이 얼마나 이런 정교한지 여기 보시죠. 자, 그럼 이제 한번 설명을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광화군수선거에 사전투표장을 찾은 사람은 15,752명입니다. 그런데 사전투표장에 9사람이 올 때마다 한 표씩을 더해 준 겁니다. 10%를 여러분들 더 올려가지고 17,502표로 부풀린 겁니다. 그래서 유령 사전투표자 수가 1750명을 만들어가지고 1750명은 관내에서 16명의 가짜 관내 사전투표자 수를 만들고 관내에서 1734표를 만들어가지고 1750표를 누구한테 더해줬다? 바로 한년희 후보한테 더해준 겁니다. 1750표를. 그러니까 대한민국 선거라는 것은 그냥 오야 마음인 겁니다. 오야가 마음. 뭐 이번에 예, 한년에 후반께 1,750표 몰아줘야겠다.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 뭐, 이렇게 해서 아홉 명올 때마다 한표 하는 거죠. 야, 이번에는 확실히 그냥 국힘당을 거꾸로 뜨게 다한만표 집어 넣자. 그럼 여러분들 두명올 때마다 한 표씩 집어 넣어. 전부 다 집어 넣을수 있는 겁니다. 예, 여러분 이렇게 된 겁니다. 그든 말씀드리지만 제가 이야기 드린 것은 뭐유언비어도 아니고 그냥 과학을 이야기 하는 겁니다. 숫자 분석을 해보니까 이번에도 강수구청장 보궐선거와 같은 부로그을 써가지고 조작감만 달리 한 겁니다. 부산검정구청장은 6장당 한 표를 집어넣고 강화군수는 9장당 한 표를 집어넣고 서울시 교육감은 2장당 한 표를 집어넣고 그렇게 해서 뭡니까? 표를 다 만들어가지고 그냥 쇼하는 겁니다. 무슨 뭐 차량 다니면서 그다 몇백억씩 쓰고 다 쇼하고, 결과는 다 뭡니까? 그냥 국민하고 관계없이 그냥 다, 예,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가 되는 거죠. 여기 보시게 되면은 16표, 1734표, 예, 1734표는 선거인수 기준으로 2.79% 투표자 수 기준으로 5.03% 이렇게 조작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간단하게 보게 되면은 광화군수 선거에는 사전 투표율이 25.51%밖에 안 되는데 이걸 뻥튀기한 겁니다. 투표장에 오지 않은 사람 숫자를 만들어 가지고 25.51%만 사전, 사전 투표 용했는데 28.30%로 올린 겁니다. 이게 유령 사전 투표자수, 위조 사전 투표자수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그거를 전부다 더해준 거죠. 그 여기 보시게 되면은. 예, 사전 투표율 기준으로 2.79%를 올려 준 겁니다. 2.79%에 해당하는 유령 사전 투표자 수를 만들어 낸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보시면은 이큰 차이는 아니지만 더불어민주당의 한연예 후보가 조작하기 이전에는 사전 투표 득표율이 39%였는데 이걸 올려 가지고 45%를 만들지 않습니까? 당일 투표는 한연예 후보가 39% 예, 네, 조작이 안 됐으니까 39%. 그 약간만 조작했기 때문에 사전 빼기 당일 투표의 차이 값이 6% 밖에 안 되죠. 원래는 0%였는데. 이렇게 여러분들 조작을 해가지고 선거를, 어, 다 이제 이렇게 만들어낸 겁니다. 만들어내가지고 오늘 한번더 정리하게 되면은 이렇게 선거를 다 만들어가지고 이 전산 조작을 해서 사전 투표장에 오지 않은 사람 숫자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아홉 장당한명 예, 여기 잘 설명했네 아홉 명이 투표하면은 사전 투표장에 오면은 한 장씩 위조 투표를 투입하는 이제 완전히 이게 시스템화돼 버린 겁니다 이렇게 이 국민들이 이제 웬만큼 저항해 가지고는 이걸 뒤집을 기가 힘들게 돼 버린 겁니다 안타까운 것은 문남 이승만 대통령이 다시는 노예의 멍해를 지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나라가 이제 다른 걸못 물려주더라. 그래도 선거는 공정한 걸 물려줘야 되는데, 지금 기성세대들이 이렇게 나라를 그냥 망쳐버린 겁니다. 가끔 이렇게 차분하게 생각하면 참 한국 사람들이 워낙 가다는 생각이 듭니다. 북조선도 그렇지만 남쪽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렇게 자랑스러워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겁니다. 나라가 이렇게 이름들 망가지게 된 겁니다. 아, 그리고 여러분들. 광고 하나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 여러분들 보시면은 이 성서 가운데서도 가장 여러분들 이 난해한 그리고 이제 목회하신 분들도 잘안 다루는 주제가 요한계시록이죠. 평생 동안 이 요한계시록을 연구한이 김추성 박사가 요한계시록 주회라는 그런 아주 대작을 냈습니다. 책이 좀 두텁고 비싸기도 한데 오늘 이 방송 보신 분들 가운데 그런 신앙을 가지신 분들은 아마 갈급함이 많으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이제 국내외 모든 저스나 이런 부분을 총집대성 해가지고 만들어낸 책이니까 여러분께서 요한계시록 주회 오늘 처음 소개하는 김추성 박사가 만든 이책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고 특히 신앙 가지신 분들은 좀 거금이긴 합니다만 투자하셔가지고 가장 여러분들 성서 가운데서도 난해하고 가장 복잡하고 가장 이해가 힘든 요한 교시록을 한번 탐구하는 그런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전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 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 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에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 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 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